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요. 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소개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의 웃음을 그럼요. 또다시 책임지고 갔습니다. 예. 김대희! 김진희! 환나! 송필드! 어제 연예대상 생방송을 끝내고 이제 상을 받은 주역들을 오늘 또 저희가 모셨죠. 따끈따끈하게 우리 김대희 씨가 또 코미디 최우수상. 최우수상! 예. 예. 보여줘, 보여줘. 아유, 또 이걸 주접스럽게 갖고 왔어요. 아유. 연예대상 때 제가 MC 보면서 이제 그 소감을 들을 때. 아, 재밌었죠. 준호야. 작년에 너 대상 탈 때. 내 얘기 안 했잖아. 나도 안 할래. 2년 동안 칼을 갈았습니다. 수상소감을 꼭 얘기하고 싶어서 2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요. 1년 내내 그 얘기하는데 너무 쪼잔해 보였어요. 아유, 왜 그래요?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예. 야, 그리고 쇼 오락 부분의 최우수상 우리 김민희 씨입니다. 아까 이영자 선배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 오자마자 마이크 차는데 어머 지민 너 웬일이니? 그건 네가 받을 게 아니지. 늘 그래. 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선배님 이거 정말 정말 너무 가분하고 제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반납해. 반납하세요. 예. 반납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놔두고 해, 그냥. 선배 두 분만 가지고 계세요. 아이고. 아, 올해 또 각별한 느낌이 드는 게 허안나 씨. 아, 고마워요. 극장에서 지망생으로 있었거든요. 헐투가 큰일. 사실 저희가 큰일 했죠. 진짜 개그계의 3부인 거예요, 진짜. 조단소.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개그를 하기 때문에 되게 차분하게 있으면 되게 다른 사람 같아요. 진짜 저는 못 알아보세요, 정말. 진짜. 어떻게 해야만 알아보나요? 예,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신인상. 그렇죠, 신인상. 송필드. 나이도 꼭 깜짝 놀랐어요. 아, 몇 살이라고요? 예, 제가 이제 24살. 샤이니의 민호 씨랑 동갑입니다. 양띠. 왜요? 아, 그러니까 주위 동료들한테 들었는데 아이디어가 진짜 많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진짜? 그리고 연기를 잘하고요. 그러니까 바치는 걸 잘해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정말 바치는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공인 한 9단 정도. 그러니까 제 이 공인 9단은 이제 계보가 있죠. 개보가 있습니다. 이마룡 씨 정도 되는 거기는 한 37단 정도. 그 다음이 그 유상무 씨. 아 유상무. 유상무 씨가 한 17. 유상무 씨가 한 17. 야 유상무 얘기 하고 와닿는데. 정신 똑바로 차려고. 올해는 개그 콘서트 이런 거는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전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전 없습니다. 아.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씨 좀 건의하고 싶은 거야. 없습니다. 개그 좀 바꾸고 싶다. 정말 살고 싶구나. 보시면 진짜 짐은 없을 정도로 되게 잘 키워요. 아직 위치는 아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늦었다 싶으면 현관문부터 무릎으로 기어들어가. 정말? 네, 죄송합니다, 이런 느낌. 네, 굳이. 네, 굳이. 네. 이거는 그나마 이건 자존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최우수상입니다, 최우수상.
씨 연예대상에 한 개콘이 없었다면 이 시상식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진짜 썰렁할 것 같아요. 예. 올해도 또 연말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였죠. 내년엔 네. 그러지 마세요가 1승을 차지했었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왜 저래? 목소리 남자야, 여자야?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온 20살 이성수라고 합니다. 저를 모르는 그냥 모르는 애들이 지나갈 때마다 쟤는 게이잖아. 쟤 그냥 게이잖아 이러니까. 뭐 지난주에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일주일 동안 좀 개운한 게 있었어요? 어땠어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네. 이제 그러면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거 탈 때 어때요? 원래는 전화 같은 것도 잘 못 받았었는데 지금은 전화도 잘 받고 버스에 타서? 네. 전에보다 많이 당당해진 것 같아요. 외모는 송필근 씨인데. 내년엔 그러지 마세요. 오늘 2승을 차지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우승자에게 또 1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또 드릴게요. 다양한 고민들이 올라와 있을 텐데 어떤 고민들일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너 나 어디까지 알고 싶니? 크레이지 남편. 미쳤어요, 남편이. 예. 네. 너 나 어디까지 알고 싶니? 라는 제목입니다. 심플 같아. 너 어디까지 가봤니? 예. 뭐 할 때. 안녕하세요. 22살 예비대학생입니다. 제 곁엔 늘 저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띠리링. 야, 어디야? 누구랑 있어? 밥 먹었어? 한 그릇 먹었어? 두 그릇 먹었어? 뭐 했어? 어? 어떻게 했어? 말이 수십 번도 넘게 전화해서 질문을 쏟아내는데 여친이냐고요? 아니요. 여친이 산적처럼 징글맞게 생긴 친구놈이래요. 왜 그래요? 친구랑 햄버거를 먹으러 가면 햄버거를 한 입 먹고 야, 니네 아버지, 어머님 성함이 뭐야? 왜? 콜라 한 모금 먹고 그럼 외할머니 성함 뭐야? 외할머니 성함 뭐야? 외할머니? 술집으로 자리 좀 줬더니 소주 한 잔 먹고 니네 집 주소가 뭐야? 안주 하나 먹고 그럼 외할머니 댁 주소는 뭐야? 5시간 동안 제 심장 정보를 털어내는데 대체 왜 이딴 게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젠 알려주지 않아도 어떻게든 귀신같이 알아내요. 얼마 전 대학교 합격자 발표가 있었던 날인데 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야야 또 떨어졌더라. 뭐? 야, 너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았어? 네 주민번호로 내가 조회해봤지. 네 주민번호로 내가 조회해봤지. 주민번호 어떻게 알아? 전 알려준 적도 없는데. 심각한데. 대체 제 주민번호를 어떻게 알았냐고요? 저 점점 이 녀석이 무서워집니다. 제 신상이 다 털리기 전에 제발 이 녀석 좀 말려주세요. 해주셨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의 관심, 본인들이 좀 부담스러웠다거나 이런 적 있었을 것 같거든요. 사연 얘기 듣고요. 네.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박성호 씨 있어요. 개그맨 박성호 씨가 거의 싱크로율 한 90%. 맞아요. 되게 비슷해요. 네. 아, 인정해요, 나도. 네. 아, 그래요? 신장을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사연의 주인공하고? 물어보고. 네, 뭐 회의실에 만나자마자 하는 질문이 어제 뭐 했어? 네, 맞아요. 어제 그냥 뭐 소주 마셨어. 누구랑? 아, 준호하고. 왜? 이거는 기본이고. 그러니까 후배들끼리 뭐 얘기하고, 아, 정말? 아, 이렇게 약간 얘기하고 있으면,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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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그리고 누가 눈만 크게 뜨잖아요. 왜? 왜 놀래?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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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요. 없었어요, 주위에는? 앞에 슈퍼 아줌마가 계세요. 근데 아줌마가 처음에 이제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는 계속, 어디 갔다 와요? 그래서 아, 저 술 마시러 가려고 이제 집 앞에 나왔는데, 어디 가요? 왜? 몰라서 어디 가냐고. 부담스럽게 했다. 네.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정말로 친구가 본인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어요? 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고3 때 저희가 입시를 보잖아요. 예, 예. 저희가 합격자 발표를 기다려가지고 예. 아 떨리는 마음으로 아 떨어졌다 기다리고 있는데 네,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걔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야 너 떨어졌어 깔깔깔깔 이러면서 너 떨어졌어 깔깔깔깔 이러면서 막 있는 거예요. 깔깔깔깔 이렇게 아 진짜 야구 이게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지? 깔깔 막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민번호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알 수가 없거든요. 아 그때 알았죠. 아 얘가 내 주민번호 알고 있구나. 아 근데 주민번호 어떻게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건 자세한 건 모르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 예. 이제 막 술집 가잖아요. 예, 예. 그래서 막 그때 민증 검사를 하는데 예. 아마 그때 이렇게 싹 훔친 거야? 훔쳐본 거야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뭘 그렇게 알고 싶은지 예.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가장 기본적인 거 뭐 옷 사이즈, 오~ 발 사이즈, 각종 뭐. 뭐 각종 신체 사이즈 같은 거. 각종 신체 사이즈. 키, 뭐 몸무게. 콧구멍 크기 있단 거. 그런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콧구멍 크기 뭐 아니 콧구멍 크기. 미안해. 제가 아니라 막 신체 사이즈나 막 심지어. 아니 근데 외할머니 성함은 왜 물어보는 거야? 친할머니는 안 물어봐요? 친할머니 여기 전부 박성호 같아요. 뭔데? 막 저희 가족 이름 엄마 이름 아빠 이름 막 누나 이름 그러게 막 저희 아 그런데 왜 그 도대체 그런 걸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아 오 색다른 네. 접근 방식인데요. 뭘 색다른 네가 늘 그렇게 접근하면 전 모르겠어요 그냥 아 또라이같이 이건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음악 듣는 사이트 있잖아요. 예. 멜롱 그런 거 제가 그 이용권을 가입해놨어요. 예예예. 예, 예. 그런데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예. 제가 다 똑같거든요. 제가 그냥 어떻게 쓰는데 제아의 아이디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디에서 네, 쓰고 음원 다운받고. 네, 제가 돈을 내는데 네. 음악 다른 지인들한테 다 공유가 돼요. 여러 명이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같이 쓰는데 엄마가 뭐냐 그게 안 되냐고 갑자기 엄마도 막 그랬고. 제가 야, 이거 불법인데? 우리가 주인공 도영인데 이거. 도영이죠 도영. 비번을 바꾼잖아요 비번. 아, 비번을 바꿨죠. 바꿔봤는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바꾸면. 막 틀리면 막 원래 막 치던 거. 습관돼갖고. 네, 습관돼갖고. 아니 그럼 안 알려주면 되잖아요. 안 알려주면 그냥 말을 하든 말든 그냥. 제가 진짜 귀찮게 하는 게 진짜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진짜 귀찮게 하는 걸 진짜 잘해요. 그 말을 안 하면 네. 그냥 계속 쪼아대는 거고. 네. 말을 하자니 좀 제가 싫고 귀찮아. 제가 싫고 말을 안 해도 계속 하고 당구를 많이 치는데 당구 치다가 뜬금없이 물어봐요 항상 야 너 외할아버지 성함이 뭐냐 너 외할아버지 성함이 뭐냐 와 진짜 당구 치다가 당구 치다가 야, 네. 카페 가서 뭐 커피 먹다가 그래서 진짜야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너 외할아버지 성함이 뭐냐 이래요 또 커피를 먹다가 솔직히 뭐 저 같은 경우는 외할아버지가 정말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날 뿐더러 성함을 솔직히 잘 모르거든요. 김대희 씨는 어때요? 아 저도 정말 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나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모르죠? 그 친구 때문에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하도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외할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하도 물어보니까 집에 가서 아 진짜 외할아버지 성함이 궁금하긴 하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 도, 자, 현, 자 쓰십니다. 아, 박, 도, 자, 현, 자. 자, 현, 자. 나 친구가 자, 궁금하다, 진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근데 왜, 뭐가 이렇게 이 친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아, 친구고. 예. 친하니까 더 알고 싶고. 아니, 친구 근데 이 친구한테만 그렇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그래요? 이 친구가 리액션이 네. 너무 좋아요.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꼭 네. 이렇게 그냥 뭐 싫대요. 그냥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싫대요. 그러면 아~ 계속 막 이렇게 꼬치꼬치 시켜버리면은 애가 막 짜증내요. 네. 계속 거기서 오는 희열이 있거든요. 그래, 진짜. 그래서 물어보는 아 진짜로. 그렇다니까. 그게 있어요. 근데 정말 알고 싶어서 아니, 물어보는 건 아니죠 근데. 그쵸. 그걸 왜 궁금해요 그게. 그렇다니까. 그걸 왜 궁금해요 그게. 그렇다니까. 아니 진짜로 약간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주민번호 어떻게 알아? 주민번호?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저희 처음에 주민등록증이 나오거든요. 네. 딱 봐가지고 뭔가 이걸 외우고 있으면 그렇지. 아 뭔가 이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외워가지고. 저는 궁금하네. 저 친구가 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아이가. 이 친구의 정보를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가. 정말, 네 얼마만큼 알고 그냥 물어볼게요. 아버님 성함 아세요? 네 아버님 이동건 씨 아버님. 이동건 씨. 그럼 어머님. 박영자 밑자. 야 어머니 이름까지. 누나. 이민지. 아. 외할머니. 외할머니. 강영자 할머니.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머님 어머님의 생년월일. 6월 17일. 어이구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님 하시는 일. 경찰 경무원이십니다. 어머님 하시는 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 일. 와. 어쩜 이렇게. 너희 외할머니 생신. 그거 모름. 그거 모름. 그럼 이 친구의 누나는 뭐예요? 캐나다에 유학 중에 있어요. 본인의 외할아버지 성함은? 그것도 잘 모르겠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본인 외할머니도 모른대잖아. 외삼촌 성함?
외삼촌. 네, 그 두 분 계시거든요. 어. 박세영, 박지영, 박지영. 너 미쳤냐? 야, 대단하다. 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 맞아? 이야. 맞아, 다 맞아. 맞대. 소름 끼친다. 다 얘기해 줬네. 대답해 줬네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불면은 다 와요, 결국에는. 주인공 친가 쪽 분들도 다 알아요? 친가 쪽은 아직 제가 좀 알아봐야 될 부분. 왜 외가만 알아? 왜 외가만 알았어요? 아, 아직은 거기까지 그 장을 못 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막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는 거 엄청 그렇고 지우가 아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줘 봐요. 알고 있는 걸 모든 걸 얘기해 봐요. 야, 브리핑. 정욱이는요. 네. 그 귀여운 여자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볼살이 많고 특히 다리가 이뻐야 돼요. 네, 다리 이쁜 여자 좋아하고요. 저희 정욱이는 아까 신발이 입이 60인데 65도 가끔 신는데 좀 커요. 진짜 이하다. 야, 이거 부모님도 몰라. 밥 먹을 때 국하고 김치가 없으면 못 먹어요. 꼭 국하고 김치 꼭 있어야 돼요.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부대찌개랑 김치찌개 안에 건더기를 안 먹어요. 그 안에 햄 같은 거 고기. 와, 엽기 그래, 그거야 그거야 지금. 귀여운 여자 좋아하고요. 네. 볼살이 많고 특히 다리가 이뻐야 돼요. 네, 다리 이쁜 여자. 밥 먹을 때 국하고 김치가 없으면 못 먹어요. 꼭 국하고 김치 꼭 있어야 돼요. 찌개 같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제일 친한 친구는? 제일 친한 친구요? 저 아직 추위를 많이 타나요, 추위? 네,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 겨울에 항상 핫팩을 그 양쪽 가슴에만 붙여요. 가슴에 이래야 따뜻하다고. 아니, 어디까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의. 어디까지 알아내고 싶어요? 모든 걸 다 알아내고 싶은데요. 알아서 뭐 하려고? 알아냈을 때 희열감. 그거죠, 일단. 그 여자친구 만날 때 다 알아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고. 그렇죠. 표정 봐. 여자친구가 몇 번, 한 번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한 번? 네, 한 번. 그거 되게 짤막하게. 68일 다 맞아요? 68일 짧게 있었는데. 야, 이건 개인만 하는 건데. 68일 만났다고요? 네, 68일 짧게 하나 있었는데. 왜 헤어졌어요? 제가 산만해가지고. 이 친구가 산만해? 네, 여자친구가 산만해서 헤어졌어요. 내가 볼 때 누가 산만한데? 아니, 보니까 옆에 형이래요. 동생이 이렇게 이 친구한테 관심이 많은 거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더 고민인 사연인 게 정욱이가 맨날 저희 집에 오거든요? 12시 넘어서 막 차 끊기고 새벽 4시까지 떠들어요, 옆방에서. 근데 하는 얘기 들어보면 더 과간인 게 뭐 얘랑 지 여자친구랑 몇번 누구부터 구할 거냐고. 그거를 한 2시간 물었고요. 어제도 저희 집에 잤거든요. 어제는 안녕하세요 나왔는데 전 여자친구한테 연락 왔어. 다시 사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야, 여자친구가 다시 사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물에 빠져 누구부터 구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형에 대해서는 안 물어봐요? 동생이 막 물어보고 이러죠? 아, 정말 한 번도 없어요. 태어나서. 아,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네. 아니,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뭐라고 답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아, 여자친구랑 네. 내가 아예 물에 빠진다. 누구부터 구할 거예요? 그거 물어봤대. 당연히 여자친구죠. 그렇게 대답했는데 네. 제가 왜 그럴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걔보다 나를 많이 만났는데 네. 왜 걔를 구할 거냐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 또 대답이 없죠. 묵묵부답이죠. 네. 왜 그런 줄 알아요? 대답하면 네가 또 물어볼 거야. 어쨌든 이 얘기를 다 듣는 부모님 심정이 어떨지 궁금해요. 바로 옆에 계신데.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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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머니 아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었어요? 음악 사이트는 제가 이제 출퇴근할 때 되게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이용을 하면 이게 중간에 끊기거든요. 네. 자꾸 끊기는 거예요. 요금은 아들이 내는 게 아니고 제가 내고 있거든요. 그래, 근데 이거 이렇게까지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옆에 계신 아버님이 경찰이신데 지금 얼굴이 창백하신 게 화딱지가 되게 나시네요. 예,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듣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대견스럽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고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그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자세가 죄인이 됐어요. 네. 거의 용의자인데. 네. 네. 실정법은 이러한데 뭐 제가 오늘 보니까 예. 이 두 사람한테는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후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뭐 법도 법이지만 친구지간에 뭐 장난일 수도 있고 예, 예. 또 무엇보다는 지금 정욱이가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없어요. 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뭐 우리 형기가 뭐 정욱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크게 악용할 염려도 없고 예, 예. 가진 게 없었어. 예. 아버님은 들어보니까요 아드님에 대해서 아버님이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예, 아들 친구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저하고 비슷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근데 여자친구 몰랐잖아요, 68일은요. 68일은 몰랐는데요. 예. 짧게 사귀었다는 건 알고 있어요. 팩 여기다 붙이는 건 알고 계셨어요, 가슴에? 팩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가슴 양쪽에 붙인다는 거. 가슴 양쪽에. 관심을 갖는 건 그런데 뭐 큰 피해를 주는 건 아니니까 뭐 큰 고민은 아니지 않아요, 주인공 입장에서? 진짜 고민인 게 네. 이게 정신적인 피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 성함이 이자 동자 건자시잖아요. 예. 그리고 경찰이시잖아요. 예예. 그걸로 또 제가 저놈이 또 놀려요. 뭐라고요? 막 뭐 동건이 총 잘 쏘냐? 동건이 총 잘 쏘냐? 와! 야 이거 아빠도 아니고. 네. 동건이라고? 동건이 수갑 잘 채우냐? 네. 뭐 범인 경과율 높냐? 이런 식으로. 동건 2라는 거야? 야. 아버님 지금 어떻게 드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잠깐만, 네? 아버님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네? 거죠 지금? 아버님 수갑 있어요 지금? 방금 저 제가 좀 어안이 벙벙합니다. 예. 아 이 정도구나 싶을 생각이 퍼뜩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장난이겠죠 뭐. 예. 아 진심이면 큰일 나죠. 그럼요. 아니, 장난이죠 아버님. 아니 친구는 왜 아버님 총 잘 쓰는 거 이런 걸 왜 물어봐요? 그것도 반말로 왜? 일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어 진짜. 저희 친구들끼리 있을 때 장난으로. 그러죠. 많이 장난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친구 중에 동건이란 친구가 있는데. 친구 중에? 네. 아. 그 친구 이름을 들먹이면. 지금 약간 소속하려고. 진짜 친구 중에 동건이가 있어요? 아, 저는 모르는 친구인데 아. 제 친구인데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 같아요. 지금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이니까 내 친구 중에 동건이가 있어라고 얘기를 했겠죠. 아니 혹시 이 친구한테 더 알고 싶은 게 있어요? 여자친구 사귀면 예. 뭐 하는지 이렇게 꽁꽁 숨겨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숨기려는 게 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궁금하지. 네, 그치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궁금하니까 막 제가 이제 헛소문을 가끔 내고 다니거든요. 뭐라고? 뽀뽀만 막 두 시간 했대 막 이러고 저희 이렇게 단체 톡이 있는데 소문을 네 단체 톡이 있는데 뽀뽀만 두 시간 했대 이런 식으로 해 이렇게 소문을 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두 시간 낸 건 아니잖아요. 저도 진짜 그냥 던진 건데 예. 진짜요? 네, 진짜 뽀뽀만 두 시간 했다고. 네, 진짜 뽀뽀만 두 시간 했다고. 본인이 던졌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셨어요. 지금 아버님 굉장히 놀랐어요. 아버님 굉장히 놀랐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 이번 골랐죠? 뽀뽀만 두 시간 하니까 네. 진짜 뽀뽀만 두 시간 했어요? 맞네. 네? 맞네. 아예. 아 얘기해줘 이거는 진짜. 아니 툭 던진 말인데 낚인 거야? 뽀뽀는 했는데 네네. 두 시간 했어요? 일단 개인적인 거니까 그래도 두 시간은 좀 심한 것 같은데 부모님께 여쭤볼게요. 부모님 저기 뽀뽀했다는 자체가 놀란 거예요? 두 시간을 했다는 게 자체가 놀라신 거예요? 아니면 뽀뽀만 두 시간 했다는 게 실망스러우신 건가요? 아버님 혹시 1번, 2번, 3번 뽀뽀만 사실 두 시간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뭐 말하자면은 뭐 왜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았는가?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았는가? 다음 단계로 나가지 않았는가? 우리 아들이 만약에 그랬으면은 좀 회초리 때릴 수 있어요. 못난 이 자식. 그러면은 어머님은 직접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좀 믿기지 않는 어떠세요? 진짜로 약간 경이롭거나 혹은 놀랍거나 짜증난다거나 네 지금 주제가 지금 약간 좀 벗어난 것 같긴 한데 MC 아니 그래도 어머님 마음이 어떠신지가 궁금해서 네, 사실 같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사실 같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주시는 게 받아주시는 게 그냥 쉼 없이 계속 두 시간을 할 수는 없죠. 사람 죽어요. 네. 숨을 잠깐 쉬어야지. 쉬었다가 또 그치. 타고 또 하고 뭐 이랬겠지. 안 그래요?
그치? 그래서 오늘 이런 두 시간 어떻게 있어? 근데 진짜 오늘 주제가 왜 저는 뽀뽀를 두 시간 동안 할까요? 자, 주인공이 이런 친구 때문에 가장 화났을 때가 언제? 저 친구 때문에 제일 화가 났을 때. 내기 당구 자주 치거든요. 네. 어느 날 제가 이겼어요. 음흠. 제가 이겨가지고 제가 돈을 내야 되는데 야, 너 돈 없다고 저한테 좀 빌려달라고. 네. 싫다고. 나 저도 현금이 없었거든요. 네. 제가 어디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돈 빌리러 가나 보다 이러고 와가지고 돈을 내는 거예요. 빌려왔나 보네. 다행이네. 누구한테 빌렸나? 누구한테 빌렸냐? 이러니까 아, 네 카드에서 빼봤어. 아, 네 카드에서 빼봤어. 이러는 거예요. 와우! 아니, 뭔 소리냐? 무슨 소리야? 네 비밀번호 알아? 이러니까 땡땡땡땡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적금을 들어서 제 5천만 원, 저 5천만 원, 네. 1억을 모아서 네. 이렇게 합주실 일 같은 거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만들려고 장기 계획을 하려고 공업은 절대 안 돼. 그런 거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당구장 사건 때문에 혹시라도 진짜 아 그럴 리 없겠지만 설마 진짜 만에 하나 진짜 인생 망하는 걱정 말아요. 아빠가 괜찮아. 아니 근데 그럼 친구 그걸 이렇게 카드에 빼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원래 근데 순순히 빌려주는데 그날따라 네. 순순히 안 빌려주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제 생각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골탕 먹일까 또 생각해보다가 비밀번호 모르는 상태였죠. 딱 통화 갔는데 근데 제가 비밀번호가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니 진짜 쟤도 좀 바보 같은 게 다 거기서 거기. 그쵸? 한 번에 딱 쳤는데 바로 딱 맞는 거예요. 한 번에? 아싸 이래가지고 바로 뽑아가지고. 본인의 현금 카드 비밀번호 알려줄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예건 되고? 근데 친구 굳이 어머니 옆에 말하고. 봐봐요 어머니 점점 얘기를 들으면서 거리가 멀어져 어머니가 이 친구한테 멀리 가요 지금 봐봐요 고개를 돌리고 계시 지금 야 근데 나중에 사업할 때 네. 불안해하고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아 전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네. 저 친구가 계획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제가 좀 그런 쪽에서는 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계획하고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런 거 도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버님 지금 이렇게 장난스럽게 시작하면 나중에 그게 큰일 날 수 있다고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좀 점점 얘기에 좀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 당구장 사건 예. 끝날 이후에서 정우기가 하드 고소를 하면은 걸려요? 그게 바로 걸리죠. 입건이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지만 친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아가면은 바로 이게 범죄하고 직결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맞습니다. 그걸 우리 저 현기 친구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장난은 그러니까 정우이가 잘 모르 나도 장난으로 신고했어 그래 장난으로 신고했다가 입건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신어줘야죠. 친구니까 장난으로 입건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현기야 좀 강하게 현기야. 좀 이제 나에 대해서 알 것도 많이 알았으니까 좀 이제 작작 물어보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내자 그만 물어보고 친가에 대해서 더 이상 헤매지 마요 외가만 알았으면 됐지 저도 이게 다 친구 사랑해서 우정이니까 아 그럼 진작 빨리빨리 말해주면은 더 피곤할 일 없는데 빨리빨리 대답해주고 뭘 대답해줘 뭐 그러니까 네가 형사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 있으니까 우정 괜찮길 야 진짜 이기적이다 현금 카드로 돈 빼놓고 예. 야 우정 괜찮길 예. 자 김대희 씨 네 어떠세요 고민입니까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고민이 아니다 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상 정보랑 비밀번호 이런 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고민이다. 안나 씨. 저는 저런 친구가 있으면 안 놀 거예요. 안 논다.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냥 우정이 보기 좋아서요. 네, 저렇게 놀면서 더욱더 친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이렇게 남자끼리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여러분이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자, 이 사연이 고민이 된다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봤는데 아버님 어머님도 부르시네요. 4, 3, 2, 1 됐습니다. 아버님이 어른으로서 진짜 이 두 친구의 우정에 딱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출연하게 된 계기로 해서 서로가 저 개인정보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이좋게 이 우정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 나 어디까지 알고 싶니? 몇 편 안 되니? 그냥 보여주세요. 자, 100표가 넘었을까요? 과연? 아, 70. 네, 제 사연입니다. 아, 정말 이댁 남편은요. 크레이지 남편. 크레이지. 예. 크레이지 허스밴드. 예. 안녕하세요. 이제 7주면 곧 출산을 할 임산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사연 준 거예요, 작가님.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아서. 참나. 아니 진짜 예전에 무슨 혹시 데뷔하기 전. 아니 아니. 오 정확해. 오 정확해. 우와 안무가 정확했어. 깜짝 놀랐네. 주시고요. 예정일이 다가오면 남편들도 그 분주해지잖아요. 산모랑 병원도 가야 되죠. 유아용품도 사러 다녀야 되죠. 집안일도 도와줘야 되죠. 물론 제 남편도 바빠요. 무지무지 바빠요. 병원 대신 농구장 가야 되죠. 집안일 대신 야구장 가야 되죠. 운동 좋아하는 심판인가? 유아용품 대신 배구장 가야 되죠. 진짜 고민은 뭐냐고요? 그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요. 지 혼자 가면 그나마 좀 살겠는데 꼭 절 데리고 가요. 마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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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일본 농구 경기는 말이지 어? 꼭 보러 가야 되거든. 어? 라이벌전이야 라이벌전. 어? 남편이 호들갑스럽네요. 미쳤어? 나 10일 뒤에 출산 예정일이야. 거기서 얘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그럼 대박이지 대박이지. 어? 그럼 당신이랑 우리 애기는 스타가 되는 거야. 결국 남편 손에 끌려 농구장에 갔다가 첫째 아이는 출산 예정일보다 7일이나 앞당겨서 낳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7일이나 앞당겨서. 첫째 원래 저 예정일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예. 보통 그렇죠. 아 모르시죠? 예, 예. 저희 집은 가족 모임도 경기장에서 합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 모임은 농구장에서 하겠습니다. 파이팅! 장모님 축하드립니다. 결혼 3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 결혼 축하 장소는요. 배구장으로. 배구장으로 정했습니다. 파이팅! 이건 완전 민폐죠. 민폐죠. 전 가족의 밉상입니다. 얼마 전엔 드디어 폭탄 선언을 하더군요. 여보, 마누라. 나 일 다 때려치울래. 일 다 때려치울래. 나 농구 시즌권 끊어가지고 회사고 뭐고 다 안 가고 시즌 내내 경기만 볼 거야. 아, 왜 그래. 전 오늘도 만삭의 몸으로 한 살 배기 첫째까지 들쳐업고 농구장에 끌려갔습니다. 오늘 또 다 들고 댕겨. 이 스포츠에 미친 남편 때문에 저 이러다가 야. 경기장에서 출산하는 건 아니겠죠? 네, 이렇게 사연을 애달게 보내주셨네요. 예.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만삭 때 이런 데 안 가죠?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옆에 있었죠. 신동엽 씨도 그렇죠? 만삭 때는 뭐? 술 먹었죠. 만삭 때 뭐 했어요? 만삭 때는 당연히 집에서 술 먹죠. 만취 되셨죠. 그건 예의죠. 최소한. 어때요, 뭐 네 분은? 주변에 이렇게 스포츠에 빠져있는 분 있어요? 저는 스포츠에 빠질 그 틈이 없었던 게요. 제 아내가 그 임신해서 첫째 낳고 아기띠를 풀 때쯤 되면 다시 배가 불러오고 이제 낳고 또 아기띠를 풀 때쯤 되면 또 배가 불러오고 그래서 다 네가 그런 거예요. 사촌이 재훈수상 받을 만해요. 출산 당뇨상 받을 만해요. 정말 임신 8개월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끄럼틀은 못 하시고 예 조심하셔야 되니까 자 고민의 주인공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어서오세요. 신발 벗으시고요. 누가 임신하신 거예요? 지민아, 지민아, 지민아. 귀엽게 생기셨다. 예. 아니 마치 닮아가지고 제 친 여동생 같아요. 예. 잘 다 뻗으신 거죠? 네. 너무 귀여워.
인형 같아, 인형. 너무 귀여우세요. 예. 지금 정확하게 이제 몇 개월째고? 지금 8개월째 외운시가 낳기 전에고 이거 고민을 해결하고자 여기 왔어요. 근데 진짜로 농구 경기 보겠다고 일을 그만둔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경기를 자주 다니다 보면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즌권이 훨씬 싸거든요. 근데 그게 시즌권이 한 5, 60 정도 되는데 그거를 끊어가지고 경기를 다녀야 되는데 위에 상사 눈치도 보이고 이러니까 편하게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 그만두겠대? 일을 그만두고 가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죠. 응. 어느 정도 자주 가는지 진짜 궁금해요. 농구 배구 야구를 다 가거든요 시즌 때.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요. 일주일에 두세 번? 1년 내내 가는 자주 가는 거예요? 완전 자주 가는 거죠. 봄에서 이제 가을은 거의 야구 경기를 보고 집에 와서 중계 보고 왜냐면 저희가 나온 거 하이라이트 이런 걸 봐야 된대요. 자기가 나왔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부터 봄은 이제 농구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를 보고 와서 또 하이라이트 보고 중계를 또 챙겨봐요. 와, 그게 일과예요. 그럼 최근에 그 경기 보러 간 게 언제예요?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인가? 네, 크리스마스인데. 2014년도. 네. 본인이 이렇게 임신했는데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네. 안 꼭 가요? 그러면 안 가면 안 돼요? 아니, 안 갈 수가 없는 게 네. 말을 할 때 막 애교도 애교 부리는 건데 막 다른 와이프들은 다 가주는데 너는 왜 안 가주냐. 누가 주변에 누가 있겠어, 나. 아니면 뭐 뭐 내가 그래 뭐 끊어놨는데 그냥 이거 표 버리지 뭐. 끊어놓고 심지어 끊어놓고 얘기하나. 끊어놓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버리게 놨던 분이 이랬어요. 그렇게도 한번 해봤었는데 네. 그걸 막 찢으려고 막 하다가도 다시 막 또 애교를 막 부려요. 아, 네. 진짜 찢어? 막 이렇게 뭐 찢으려고 하거나 막 이럴 때 그냥 놔둬 버릇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방송하다가 아 이러면 난 못해요! 이러면서 일어나면 가만히 놔두면 자기가 혼자 와서 그냥 앉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어떨 때는 제가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안 돼요. 딴 사람보다 낫잖아요. 딴 사람이랑 가는 것보다. 친구들끼리만 가도 저를 되게 귀찮게 해요. 막 유부초밥이나 김밥 이런 거 싸달라고 하잖아. 경기장 가면 정말 안 힘들으세요? 힘들어요. 엄청 힘들고요. 힘든 거를 한번 조금 얘기해 주세요. 몸도 무거운 것도 있고 화장실을 진짜 자주 가요. 그리고 갔다 오면 일단 다리 자체가 팅팅 부어요. 네, 그러니까 다리 부었다고 이러면 베개 올리고 자면 된대요. 안 주물러줘? 안 주물러요. 네, 안 주물러요. 야, 대박이고. 그러니까 막. 그리고 이제 제가 애를 이제 나가죠. 첫째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애기 한 살짜리 애를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짐은 짐대로 끌고 가고. 경기장이 시끄러운 경기장이에요. 네. 결혼 전에는 몰랐어요? 남편분이 그러니까, 그러신 거를? 운동도 하는 거? 몰랐어요. 저희가 연애를 좀 많이 길게 한 편은 아니라 한 10개월 정도 했거든요. 그래도 그 안에 다 운동... 아니, 진짜 한두 번밖에 안 갔어요. 그럼 남편한테 속은 거네? 좀 약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섭섭하고 막 그래요? 네, 가끔은 진짜 농구야 나야 이렇게 할 정도로 농구야 나야 아니 그러면 네. 남편이 그렇게 경기장 좋으면 한 번은 뭐 공연이라든가 영화 보러 간다든가 그런 것도 해줘요? 아니요 아니지 지금 그런 상황이면 오겠어요 저는 막 커피숍 가서 수다도 떨고 싶고 신랑이랑 놀고 싶고 그런 게 하고 싶잖아요 여자들은 우리 움직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운동을 안 좋아해 이렇게 임신 8개월인데 정말 움직이는 거 꼼짝도 하기 싫지 근데 커피 이런 거 가서 먹으면 그 사치래요 그게 가서 쓰는 돈 경기장 가는 건 사치가 아니고? 사치 아니래요. 이야. 그런 거는 막 즐기러 가는 거고 커피숍 이런 데서 그냥 수다 떨고 그 비싼 커피를 왜 돈 주고 먹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좀 많이 서운하죠. 이거는 이 집 사연과 상관없는 질문인데요.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첫 키스 2시간 정도 해요? 첫 키스 2시간 정도 해요? 아니 아까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 그게 가능한가? 예. 아니요, 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했어요? 네? 잘 키울게 돼. 네. 지금 임신 8개월인 아내를 방송국으로 보낸 장본인 네, 남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기 아빠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뻔뻔하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오늘 경기 없어요? 오늘은 경기가 없어요? 경기 있지, 오늘. 4시에 인천에 경기 있는데 녹화가 몇 시에 마친지 보고 가려고요. 와 빨리 끝나면? 예. 딱 골고루 좀 좋아해 줄 거 없을 것 같아요. 야구를 제일 좋아하죠? 아니면 뭐 농구를 제일 좋아하는지, 배구를 제일? 그런 건 없고요. 스포츠라면 다 좋아하고 어렸을 때 제가 육상 선수였거든요. 근데 제가 농구 선수로 전향하고 싶어서 대학교도 일부러 체대로 진학을 하고 그 스포츠에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땄고 이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엘리트 운동선수들을 이길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한이 돼서 그런가. 스포츠 경기를 보고 나면은 저 스트레스 같은 것도 싹 다 풀리는 것 같아서. 네, 그런 스트레스 풀라고. 아니 스트레스 풀면 혼자 풀지. 그러니까. 왜 힘들잖아요. 아내는 지금 양심을 왜 그렇게. 왜냈거든요. 왜. 왜 제가 볼 때 스트레스 푸세요. 제가 볼 때 지금 도시락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가면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근데 와이프도 그렇고 저희 친정집이 가까이 있거든요. 장인 장모님을 부모님처럼 생각해가지고 같이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이라든가 표 끊어놓고 주도해가지고. 장인 장모님도 싫어할 수 있어요. 가면 되게 재밌어 하시고 니 사위 때문에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 그럼 거기서 그럼 아 나 싫어. 그 사위가 해줬다고 그걸 싫다고 할 사람. 그럼 사위가 해줬는데. 사위 때문에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고민이라고 생각 못 하고 나서. 막 몰랐나. 아니 보구나. 이게 지금까지 네. 아내가 결정적으로 그 아기 낳기 전까지 여기 나온 이유가 지금 일 고만 두고 경기만 보겠다 이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말한 건 사실입니까? 예, 홧김에 그렇게 말한 건 사실입니다. 왜? 뭔 홧김?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음식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고 명절도 그렇고 3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일만 하고 살다 보니까 이런 걸로 스트레스 푸는데 둘째 나올 때만큼만 이제 제 충전 좀 하면서 와이프 좀 도와주고 이러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 그만두면 돈을 어떻게 벌어요? 그럼 경기는 무슨 돈으로 볼 거예요? 지금 저희가 경기 보는데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아이고. 네, 제가 아직 20대고 젊다고 생각하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다는. 아, 20대세요? 20대. 나보다 동생이니? 나보다 동생이니? 아, 놀래라. 열정이 있으니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풀러 이제 가는 거는 스포츠인데 여자가 스트레스 풀리는 건 또 따로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커피 마시는 거. 네. 같이 하시거나. 같이 해줘야지 네. 본인이 원하는 같이 들어갔으면. 같이 하시거나. 제가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유 이기적이야 정말. 아니, 농구를 막 세리를 모르면 사치 아니에요? 농구 보다 보면 근데 저는 그 쾌감이 커피 먹으면 쾌감을 느끼잖아요. 반반 해줘야지 반반. 경기장 가면 카페가 반 가지고. 네. 이게 모든 남자들이 지금 이해가 안 돼서 이게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내가 한 짓 맞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와서. 네. 여기 와서. 아니, 저는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그래요 다.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다 그래. 저기 남편분 그런 얘기 하시면서 약간 뭐 누가 이렇게 시선이 따갑거나 이런 못 느껴요 지금요? 옆에 살짝 보세요. 아이고. 아니 그쪽 말고 아이고. 아니 그쪽 말고 이 반대쪽 반대쪽 봐주세요. 반대쪽 바로 옆에 계신 예, 분이요. 예. 예 오늘 장인 장모님이 나오셨거든요. 아, 예 어서 오세요. 예 장모님이시군요. 예 신동현 씨가 만나보세요. 예. 신동현 씨가 만나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이크 뺏어갔어. 예. 사이 미쳤어요. 예. 사이 미쳤어요. 첫마디가. 아니 그러면 지금 사이가 일그만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쳤어요. 애기 분유값은 누가 벌어요, 그럼. 그죠? 그럼요. 아우, 그냥 속상해요, 그냥. 쳐다도 안 보신다. 보고 얘기하세요. 매일 하는 소리인데. 미쳤어. 사이 덕분에 운동 경기도 가고 그래서 뭐 아유, 자네 덕분에 좋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요. 그죠? 네. 말은 그렇게 하지, 어떻게 예. 대놓고 그런데요. 그죠? 근데 지금은 대놓고 이제 미쳤다고 그러고 막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모임을 그쪽으로 잡아요? 네, 결혼 기념일 때도 배구장 가고 또 이번에 크리스마스도 우리 아저씨하고 좀 둘이 오붓하게 진짜 차도 좀 마시고 드라이브 좀 가고 하려고 그랬는데 또 크리스마스 때도 또 역시나 농구장에서 보냈어요. 미쳤어 정말. 네, 미쳤어요. 안 가시면 되잖아요. 쉽다 그러면. 아 근데 표를 다 끌어놨는데 그게 한두 푼이냐고요. 야. 아버님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아버님. 예.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여행 좀 가고 싶었어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이제 여행 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농구장을 다 표를 끊어놨더라고요. 야~ 또 안 갈 수도 없고. 다음부터 좀 끊어놓지 말게. 우리끼리 좀. 근데 이야기는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얘기해도? 몇 번 가면 아버님 재밌어요. 재밌어요. 했는데 몇 번 가봤는데도 짜증만 나더라고요. 요즘에. 나는 이제 앞으로 절대 못 가니까 나한테 이제
전화나 그런 것도 하지 말고 아예 이제 집에 올 생각을 하지 마. 아버님 지금 얘기는 연을 끊겠다는 얘기인데요? 전화를 하지 말고 전화를 연을 끊겠다는 얘기. 네, 우리 저기 사위 얘기 들으니까 어떠세요? 마음껏 운동하려고 예, 아니, 직장을 괜히 그만둔다는데 지금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예. 괜히 딸을 괜히 주었나 싶어요. 아, 다시 그 정도 괜히 결혼시켰나? 아이고야. 그럼 사위한테 한마디 웃는 얼굴 한마디 하세요, 아버님.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제발 짜증나니까 좀 짜증나니까. 예, 오늘 예 아내분의 남동생도 왔거든요. 예, 옆에 남동생 맞죠? 안녕하세요. 예, 누나랑 닮았네요. 매형 때문에 경기장 많이 가봤어요? 예, 이번 크리스마스 때도 저도 크리스마스 남자니까 좀 좋아하시겠네요, 그 경기를. 근데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서 경기를. 저는 다 안 좋아해. 안 좋아해요? 결국 다 안 좋아하는 거지. 움직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지금 옆에 있는 분이 여자친구? 예. 크리스마스 저분도 같이 간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같이 갔어요? 야, 이건 민폐 중에 정말. 진짜. 아니 무슨 표 끊는 습관 있어요? 아 왜 아니 적당히 하고 왜 전부 주위 사람들을 다 끊어가지고? 제가 그 타지에서 혼자 올라오다 보니까 인천에 친구가 없고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비겁한 표현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제가 좀 더 그렇게 하는 거 같습니다. 아니 나머지 분들이 다 싫다잖아요 지금. 어떠세요 심정이? 그걸 오늘 알았네요. 그전까지 몰랐어요? 얘기했는데 싫다고. 그러면 경기장 데려가는 거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남편인가요? 다른 부분 그렇진 않은 게 그렇지 않다고요? 네. 문제가 많네. 한 번은 진짜 어이없었던 게 아마추어 대회 나갈 때 명단에 이름 올리면 그 유니폼을 준대요. 그래서 제 이름 올린 거예요. 유니폼 받겠다고 커플로 입자고. 그날 경기 그 당일날 팀원 한 명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기를 못 뛰게 되니까 저보고 농구 골대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미쳤다. 미쳤다. 다 입힌다고. 게임을 해야 된다고? 네, 게임을 해야 된다고. 근데 그때 제가 7개월 때인가? 와, 임신이네? 네, 첫째 때. 첫째? 네, 첫째 때. 그래가지고. 뭐야, 아, 당신! 어머, 세상에. 진짜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래서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일단은 따라는 갔는데 대측 사람이 그래도 임산부를 거기다 세울 순 없잖아요. 남이. 아니 당연하지. 거기 상대방이 흥분하면 몸싸움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렇죠. 공이 맞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효 처리를 해서 했어요. 들어왔어요. 오는 내내 안 했네, 계속 입이 나와가지고 안 섰다고? 예. 네. 이거 자기 섰어도 거기 대회를 못 나갔다고. 남편 정말 골대에 세우려고 진짜 그랬는지 아니죠, 설마? 아니, 맞아요. 맞아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대회라서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와이프한테 서 있어만 달라. 심판한테 다 얘기하겠다. 나가려고 했는데. 아니, 어머니 좀 봐봐. 어머니! 옆에 봐봐요. 어머니, 이 사실 알고 계셨어요? 아니, 처음 들었어요. 어떠세요? 뭐 어떻게 뭐 말을 뭐 할 말이 없네. 진짜 나쁜 놈이야. 어머니 눈물을 아버님도 마이크 주세요. 어머니 친정 엄마는 그렇거든. 자, 아버님도. 아니 이게 웃지만요. 잠깐만요. 아버님 잠깐만요. 너무 이 딸의 입장에서 정말 만삭인 딸을 예. 근데 또 생글생글 웃잖아요. 사위가. 그러니까요. 아내가 혹시 그 골대 밑에 이렇게 세워놓을 때 이거 혹시라도 다치면 어떡하지? 7개월인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같이 농구하는 사람이라면은 다 아는 거니까. 아 그러면 실수라는 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스포츠를 좋아해도 그건 말도 안 됩니다 진짜. 아니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연년생이다 보니까 계속 임신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우울해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좀 날 잡아서 얘기도 좀 하고 신랑이랑 좀 점심도 같이 먹자고 했더니 말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네. 신랑이
어, 왜 자꾸 떼쓰냐고. 자기는 스트레스 풀려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만 해.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집 지키는 개도 아니고 너 맨날 들어올 시간에 맞춰서 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뭐 밥하고 애 보는 기계냐 얘기를 했더니 여보, 아니, 여보. 김삼은... 아, 죄송합니다. 와이프 감사합니다. 어제도 들었던 얘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아니 진짜 여자들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너무 속상해서 막 울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모든 임산부들이 다 그런대요. 남편분이. 네, 그러면서 그날도 결국에는 그냥 또 운동하러 나갔어요. 저를 놔두고. 와, 지금 허한나 씨가 화가 너무 많이 나셔갖고요. 콧바람이 계속 다리를 흔들어요. 아니 지금 얘기 들으면서 어때요? 아, 전 진짜 어떡하죠? 예. 왜요? 진짜 패고 싶어. 진짜 패고 싶어요. 예. 스티븐 시간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경기장이나 운동하러 가지 않고 아내랑 시간을 함께 한다면 뭘 하고 싶어요? 부부들이 하는 커플 스트레칭이나 이런 거 되게 좋은 스트레칭. 책 내지 않았어요? 태교책? 네, 태교책을 제가 냈죠. 어. 네. 저는 이제 와이프 임신했을 때 하루 단편으로 일기를 썼어요. 아. 그러면... 사실은 이런 남자 네.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남자들이 힘들어하긴 합니다. 네. 네. 사실 그 책 내고 엄청 욕먹었어요, 남자들한테. 저기 아내분이 예, 원하시니까 같이 나와서 좀 하실 수 있나요? 좀 배워가는 거. 예. 예.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세요. 예. 저희가 네. 태교책을 이렇게 알려주면 네. 일단 이렇게 앉아. 앉으시고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이렇게. 다리를 저한테 이렇게 대세요. 자. 벌리셔야 돼. 자. 쭉 벌리세요. 네. 아, 간단합니다. 네. 좀 그 베개 좀 줘보세요. 네. 아이고. 이거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왜 내야 돼. 이게 이렇게 생각해, 이거 만삭이잖아. 여보, 여보, 호흡을 뱉으면서 내려오세요. 지금 얘기가 배에 닿았죠. 어우 잘한다. 들이마시면서 뒤로. 예예예. 예, 예. 예. 오늘 뭐 했어? 이러면서 하루 일과도 얘기하고. 오늘은 뭐 먹었어? 다 말해야 돼. 물어보세요. 외할머니 이름이 뭔지, 외할아버지 이름이 뭔지. 신발 사이즈가 몇인지. 이런 거 차곡차곡 물어봐요. 저녁 뭐 먹고? 네 먹고 싶은 거? 아, 어. 이게 그렇게 하고 싶은 나? 하고 싶었다. 앞으로 자주 주면 앞으로 자주 주면 자, 여동생만 또 있어요. 또 이번에 이제 남편이 눕습니다. 이렇게 아내분이 예. 엉덩이를 제 손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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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예. 한번 쳐. 자, 아니 인사해서 그러면 아이가 바로 자리를 잡기 위해 엄마만 편안하게 해주면 아이 자리 잡는 거예요, 엉덩이에요? 올라봐. 엉덩이를. 엉덩이를 좀 예. 예. 엉덩이 이렇게 받쳐주시고, 받쳐주시고 손을 앞으로 뻗으시고 안해보 아! 안해보 아! 야! 여보! 아! 여보! 여보 잘못했어! 경기장 안 갈게요!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앞으로 예. 손을 뻗으시고 예. 앞으로 손을 뻗으시고 아 손을 제가 뻗고 이러, 자, 자, 자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요. 들어야 돼. 살짝 들어. 은하 뒤로 좀 와. 들어! 야 일어나! 누나한테 일어나라고 해! 자, 팔굽혀펴기 하는 것처럼. 앉았다가, 그렇지. 앉았다가, 앉았다가, 오! 이때는 어떤 대화를 해야 되나요? 이때는 대화를 못해 힘들어. 네. 자, 남편은 어떻게 해보니까 괜찮아요? 좋습니다. 힘들죠? 아닙니다. 남편! 예, 예. 어, 이거 줄 테니까 집에 가서 해.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아내분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말 여기서 당당하게 이제 농구, 뭐 배구, 야구 보는 건 좋은데 좀 줄이고 둘째도 나오니까 좀 나랑 이제 애기를 더 좀 신경 쓰자 이제 다른 집 임신한 임산부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부러웠던 거 다 갖다 바치더라 다 밥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는데 난 맨날 니한테 다 갖다 바치고 뭐 하는 짓인지 진짜 그래. 아, 이 말에 많은 게 들어요, 이선은. 힘들게 시부터 갈게요. 네. 고민이다 아니다? 뭐, 고민입니다, 이건. 뭐 두 말 할 것도 없이. 앞으로 잘 고치실 것 같아요. 고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패고 싶다고까지 했으니까요. 네. 고민입니다. 네. 정말 아 고민이고요. 그 앞으로는 좀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형. 형이에요? 한참형이에요, 한참형. 한참. 자, 지금까지 얘기 들으시고 아 정말 고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눌러주세요! 5, 4, 3, 2, 1
우리 제 남편분 많은 사람들의 어떤 의견들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네, 앞으로 아누라 당장 일 그만둘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둘째 곧 나오는데 조심히 잘 낳고 셋째 준비하자. 셋째 준비하자. 사랑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인 장모님한테도 약속해드려야죠. 예. 그럼. 아버님 그래도 연 끊지 마시고요. 앞으로 장인 장모님 좋아하신 걸로 좋은 시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사랑합니다. 크레이지 남편 예, 몇 편은 나갔을까요? 보여주세요. 꽤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조금 넘어갔어요. 내년엔 그러지 마세요가 139편이군요. 132! 132! 넘어갔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레이지 남편이 새로운 우승석에 앉습니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청년입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지만 전 그중에서 가장 멋진 일을 찾았어요. 그건 바로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상품을 도와드릴까요? 아, 콜. 홈쇼핑 콜센터 아. 남자 상담원입니다. 남자들은 드물지 않아요? 그렇죠. 원래는 네. 네네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뭘 도와드릴까요? 네.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떤 상품을 도와드릴까요? 남자 상담원이죠. 전 고객님들께 최상의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친절에 친절로 무장을 하고 전화를 받거든요. 근데요. 어? 남자가 상담원을 해요? 어허, 신기하네. 신기해. 이렇게 신기하다 못해. 아니 재수 없게 웬 사내놈이 상담을 하고 자빠졌어? 어. 야 이 신발 신을 놈아! 넌 여자들이 하는 짓이나 하고 그냥 할 게 그거밖에 없냐? 어? 이거 세상에 어떻게 될라? 진짜 그 욕을 한다고요? 다짜고짜 욕을 퍼부어대지 않나. 심지어는 아이고 여자 속옷 사려고 하는데 왜 남자가 상담을 받아요? 어머 이거 변태 아니야 변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고객님 그렇게 화를 내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고객님? 고객님? 제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시는데 아니 가만히 있으니까 누굴 가만히로 하나. 하지만 같이 화를 낼 수도 없잖아요 제 입장에서. 정말 우라통이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전화를 하루에 20-30통을 받고 나면 20-30통을 받고 나면 아 진짜 많이 받는 매일 20-30통? 이런 전화를 제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니 콜센터 상담은 여자만 하는 일이라고 누가 정하기라도 했나요? 남자가 콜센터 상담을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고객님 여러분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예. 남자고 여자여서 대우를 받을 땐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성차별은 없었고 너무 크게 웃으면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막내가 전국에서 제일 웃기다는 사람들 모아놓은 곳인데 제일 웃으면 안 돼요. 왜? 이게 조금 보기 안 좋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서 아 긴장감이 떨어져 있다. 예, 살짝 긴장된 모습. 크게 웃어도 안 되고 또 너무 안 웃어도 아, 그것도 또, 문제가 또.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장 좋은 건요 너무 웃긴데 그걸 참는 리액션이 가장 좋습니다. 네. 이 감정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결국 참다 참다 안녕하세요까지 고민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많이 짜증나셨던 모양이구나. 아유,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 네, 나오시면 됩니다. 네, 네. 본인 소개를 멋지게. 홈쇼핑 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1년차 상담원 윤주봉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학씨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홈쇼핑? TV 이렇게 보시게 되면 리모컨으로 이렇게 주문하신 예. 분들 있잖아요. 번호 적혀있고. 그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주문을 해주는 거죠. 아. 전화 오면. 남자분이 계시다는 건 좀 오늘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니 남자가 그렇게 없어요 근데? 저희 지점에는 한 250명 정도가 있는데요. 거기서 수가 좀 줄어서 남자는 지금 2명. 아, 아니요. 250명 중에 2명. 네. 어, 실제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전화가 왔다고 치고. 땡땡 홈쇼핑 윤주봉입니다. 거기 어떤 상품 도움드릴까요? 아, 네. 저 주방 기계 세트 지금 방송 나오는 거 사고 싶은데. 어, 남자네.
아, 상담원은 남자 상담원도 있고요. 여자 상담원이 있는 뿐이 아니라 남자 상담원도 친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창품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은 없는데. 예. 저는 좋아요. 목소리 너무 좋은데 이 목소리를 듣고 다짜고짜 욕을 한다고요? 다짜고짜 이렇게 욕해도 되는 소리 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걔네 어떤 욕을 들었니 실제로? 네. 야, 이렇게 나오고 뭐. 여성분이요? 여성분도 있고요, 남성분들도 오고. 다짜고짜? 네, 다짜고짜. 아, 저를 받자마자? 남자가 상담원을 해 이러면서 참 희한한 사람들 많네. 기분 나쁘게 언어폭력이 들어오는 거죠. 의료 상품을 고객에게 주문을 하잖아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 할인 혜택 같은 거. 그런데 제가 이제 말을 하다가 맞다 이거지 하면서 약간 더듬었어요. 고객이 이제 아 그래요? 알겠어요 하면서 이제 전화 수화기를 내려놨어요. 고객은 그 끊어진 거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끊어지니까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갑자기 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남자가 상담원이야? 남자가 상담원한테 말 더듬어. 그게 들린 거야. 거기서 그냥 부글부글 끊겠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저희는 화를 낼 수는 없으니까 우선 계속 이렇게 쌓아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다 녹음이 되잖아요, 통화 내용이. 네, 녹취되고 저희 사고로 터뜨리면 이제 다 위로 다 보고가 되고요. 허지웅 씨가 예전에 그 아르바이트를 했었대요. 아, 진짜? 예, 근데 너무나 함부로 얘기하는 고객이 있어가지고 참다 참다 못해가지고 너 알아서 해줘. 아이 됐어 뭐 하고 같이 싸우고 딱 끊고 한 1분 있다가 이제 위에서 딱 연락이 와가지고 그만두라고. 왜냐면 그게 다 녹음이 되고 다 위로 보고가 된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와요 이런 전화가 하루에? 보통 저희 상담원이 200통 정도 받는데요. 이런 욕으로 많이 들어오는 거는 20개에서 30개까지. 20개에서 30개까지. 많다. 10분의 1 정도가 욕을 한다고요? 그냥 남자란 이유로? 뭐 좀 무뚝뚝하게 받고 그러신 건 아니에요? 여성 상담원들도 이제 가끔 이러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상품을 설명하기 위해서 찾아보잖아요. 그렇죠. 기다려달라고 양해 구했으니까 남자 상담원들도 찾아보고 이제 말을 해줘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제가 찾는 동안에 고개 이러는 거예요. 아, 남자 상담 왜 이렇게 느려요? 아, 남자라서 안 되는 거야. 목소리가 원래 그래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저한테 화났어요? 아니면 왜 이렇게 목소리 무뚝뚝해요? 원래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밝게 네. 해보시면 어떨까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남자 같은 경우는 중저음을 좀 이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뢰도가 더 높아요. 신뢰도를 높여야 되니까 이제 그럼 자기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요. 무슨 뭐, 그건 약간 무슨 경찰이 출동하는 것 같은데. 되게 부담스러워서 주문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다른 거 뭐 또 더 억울한 건 어떤 게 있어요? 억울한 거 되게 많죠. 한 번은 고객이 전화 왔는데 할머니였어요. 할머니가 저희 자동 주문을 하게 되면 1,000원 할인되거나 막 10,000원 할인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객이 됐든 이제 자동 주문한 것처럼 저한테 이제 반말을 이렇게 딱딱 하면서 야, 자동 주문해서 결제해줘. 딱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할인은 고객께서 직접 해주셔야지만 할인이 들어간다. 그렇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여자 상담원은 해주는데 왜 너는 왜 안 해? 이거 남자니까 안 해주는 거지. 에이씨 이러면서 할머니가 딱 화를 내니까 순간 저도 당황스럽고. 주인공 직장 상사분이 또 같이 나오셨습니까? 어디세요? 안녕하세요. 주범 씨 직장 상사 파트장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주인공 여기서 지금 하시는 거 좀 보셨는데 어떠세요? 네, 워낙 음성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친절하거든요. 근데 고객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라서. 남자란 이유 하나로. 네, 주로 이제 불친절하다 그래서 뭐 윗사람 바꿔라 이런 통화가 좀 잦고요. 남자가 거기서 땡땡 새끼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욕들을 더 많이 하시죠. 남자도 지금 콜센터도 힘드시다는데 여자분들도 되게 힘드시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로 많은데요. 좀 추리자면 이제 각 지역분들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투리를 전국이다. 쓰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사투리 때문에. 그러면 그거 못 알아듣는다고 너네 거기서 뭐 하는 거냐고 또 결국은 이제 윗사람 바꿔 또 이렇게 나오고. 아니 근데 윗사람 바꿔! 그러면은 진짜 바꿔 약간 거래. 목소리 바꿔서 네 윗사람입니다 뭐 이런 점 아니 진짜 윗사람을 바꿔야죠. 바꿔야죠. 그게 다 통화 내용이 녹음되니까 또 옆에 계신 동료분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저는 주봉이랑 동기예요. 본인도 힘든 일이 있으셨을 텐데 어떤 일이 있으셨어요? 뭐 받자마자 너 못생겼지? 너 못생겼지? 네? 갑자기? 뚱뚱하지?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는 거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고객은 남자가 여자가 주로? 여자분이 그러셨어요. 본인이 못생기고 뚱뚱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그러신 내가 했다는 거야? 누나는 이쁘잖아요. 정말 고역이다. 진짜 무지가 친절화가 나있네. 여자들은 그런 성적 그런 농담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스타킹 방송을 하면
아가씨, 내가 남잔데 빨간 스타킹 신어도 될까요? 오. 남자가 직접 전화 와서? 네, 남자분이요. 내가 너 당장 갖고 와. 뭐 내가 너한테 뭐 해달래? 뭐 한번 뭐 하재? 뭐 이런 정말 저희가 듣기 힘든 말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 실용. 예, 그건 뭐 거의 기본이죠. 남자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아 여자 고객이 전화해서 성적농담을 하는 경우는 그런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왠지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사실 저도 상상도 못했었거든요. 한 번은 고객 전화가 왔어요. 이렇게 와서 받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뭐지? 이러고 있었는데 여자가요? 네, 여자가요? 제 목소리라 그러는데 젊은 여성 젊은 여성이? 네. 이러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당황하잖아요. 이제 뭔 소리지? 그러니까 예, 뭐 그렇게 예, 할머니 아닌가요? 아니면 환자면서 아프신 분 이제 아 이거는 장난 전화인 건데 이제 저도 이제 느낌 오잖아요. 그래서 아 끊어야 되겠다 이제 아 고객님 아무 말씀 없으셔서 저 끊겠습니다. 그러다 나 변태야 이러면서 탁 뜨거운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게 아니고 장난식인데 그렇게 장난을 한 거네.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있어요? 또 예, 여성 속옷 할 때 이제 진짜 힘든 게 여성분들 있고 이럴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가 오면 어마어마 쇼핑 윤주봉입니다. 어떤 상품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 지금 방송 중에 속옷 내가 입으면 야 할까? 남자들이 봤을 때 어때? 막 계속 이거 물어봐요. 뭐.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심리냐? 이거 무슨 심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문은 해요. 주문을 하면서 계속 물어봐요. 이거 입으면 가슴 좀 커 보일까? 나 가슴 좀 끈대. 막 큰데. 거기 입사라면 거기 입사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아니 혹시나 그러니까 원래 그런 상담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럼 이런 식으로 짓궂게 지금 속옷 방송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뭐 하은아 씨랑 지민 씨랑 한번 고객이랑 통화를 한다고 한번 설정을 해봅시다 지금. 땡땡홈 쇼핑 윤주봉입니다. 고객님 어떤 상품 좀 드릴까요? 지금 나는 속옷. 지금 방송 중에 속옷 상품 주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할까? 아 지금 방송 중인 상품 내 가슴 사이즈에 딱 맞을까?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가 알아봐. 네가 알아봐. 야 당황스럽다. 똑같지? 나 아니야. 목소리 비슷하지 않아? 계속 잘가보세요 계속. 아 고객님 그러면 지금 속옷 고객님께서 입는 사이즈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어제 고객님 부엌에 가시게 되면 밥공기랑 아 진짜 그래요? 예, 실제로? 예, 저도 배운 거라서요. 붓그릇이 있을 거예요 고객님. 거기에서 이제 가슴을 갖다 내보시고 작으시면 고객님께서 B컵 이상이시고요. 모든 그릇이 넘쳐 넘쳐. 아, 그래, 그러면... 계속 받아주지 마요. 나 지금 오늘 녹화 없나 봐요. 지민이 형 전화 한번 해볼까? 가자. 땡땡홈 쇼핑의 윤주봉입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어떤 상품 드릴까요? 오빠가 제 남자친구라면 그 속옷 입은 여자 좋아요? 아 고객님 그거는 제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니 그래도 여자친구가 당황스럽겠다. 같이 있는데 그 속옷 입고 있으면 좋아요? 고객님 제가 그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럼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아 좋은데?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사진 보내준대요. 고맙지, 고맙지.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맙지.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 막말로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고민이 되면 그냥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택하면 안 됩니까? 우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거든요. 네. 어머니도 이제 여자가 하는 일인데 남자가 계속 너 이렇게 상담을 하면 어떻게 먹고 살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걱정도 하시니까 우선 처음에는 아 그만둘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가끔씩 이제 고객분들이 친절하게 해서 고마워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딱 그렇지 좋은 사람들도 있지. 그런 거에 또 보람을 느끼죠. 저 보람을 느끼니까 아 이게 나에 맞는 직업이구나. 와 계속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럼 앞으로의 그러면 이 상담원으로서의 목표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지금 현재 상담원직을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담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직인데 이거를 좀 더 사람들이 무시 못하게 상담원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센터를 좀 만들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는 약간 법적인 조치 같은 법안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 전화 상담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다짜고짜 욕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주 역할이세요. 한국말 몰라? 영어로 해줘? 성희롱 동네 부모 가게요. 이 소장님 이거 네. 벌 안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뭘 받은데요? 고소하세요? 아니요. 고객이 전화 오면 요즘 시스템이 그 고객이 전화번호가 뜨거나 그러진 않나요? 뭐 블랙리스트 들어와서 이거 안 받다 안 받는다거나 뭐 아, 저희는 하는... 전화 오면 무조건 다 받아요. 그래서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도 우선 다 받긴 받아요. 아이고 참 뭐가 있었었네요. 그럼 뭐 마지막으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고객분들께 한마디 해주시면 어떨까요? 고객 여러분, 아, 남자라고 해서 당황해하지 마시고 남자 상담원도 여성처럼 친절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우리 김대희 씨부터 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윤주봉 씨 개인의 고민이 아니고 대한민국 모든 콜센터 상담원 여러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번 겪어봐서 또 아시겠네요. 충분히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당장 어떻게 되고 안 되고가 아닌 것 같아서 네, 고민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진짜 어쩔 수 없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버튼을 눌러주세요. 4, 3, 3, 2, 1. 그만! 자, 네, 고객님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몇 표를 받았는지 보여주세요. 120입니까? 100명을 넘어왔어요, 예! 오, 이거 뭐야? 많이 나오는데? 바로? 아, 요즘 뭐 감정놀이. 아~ 감정놀이 호소하는 분들이 많죠. 자, 아, 이렇게 해서 크레이지 남편이 새로운 1승을 차지합니다. 100만원을 선물해드릴게요.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